이거 참. 뭐래요? 다이 누나 남친 있대요 없대요? 아니 무슨 관심법 하나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어, 아가리 좀 여물면 안 되겠느냐? 그놈의 주댕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구나. 답답하니까 그렇죠. 천하의 궁예가 오늘따라 왜 이리 혀가 길지? 이놈은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저거라니 혹시 승우 형이요? 의외로 평범한 이름이구나. 대둔산의 묘두인 정도는 될 줄 알았건만.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따위로 지어요? 그리고 묘씨인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 저 얼굴이 정녕 사람이란 말인가? 에? 승우 형 꽤 잘생긴 편 아닌가? 서준이 형만큼은 아니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저런 사람이 있다 진짜. 근데 지금 가장 짐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저놈에게 관심법이 듣질 않는다는 것이야. 잠시 똥 좀 싸고 오겠다. 일일이 말하고 갈 필요 없어요. 올 줄 알았다. 니놈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람이면 있고 마군이면 썩 물러가라. 아쉽지만 둘 다 아니다. 그럼 요괴인가? 이곳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계인 정도려나? 이럴 수가. 테레비에서 보던 외계인이 실존할 줄이야. 삼국시대에서 온 주제에 놀라기는. 헌데 어찌하여 다른 이들의 눈에는 니놈이 사람으로 보인단 말인가? 우리 종족은 태초부터 두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타인의 뇌파를 조종, 시각정보를 왜곡하는 게. 답사는 이쯤 하고 짐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없어. 너에게 보이는 시간 왜곡의 흔적에 흥미가 생겼을 뿐이야. 근데 이놈이 아까부터 혀가 반토막이 났나? 어디서 반말을 찍찍? 짐이 누군 줄 아느냐? 독특한 인상착의와 태도, 리딩마인드 능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딱 한 명, 궁예밖에 없지. 니놈이 짐을 아는가? 모를 수가 있나? 그나저나 천년씩이나 시간 왜곡된 건 처음이네. 의도한 거야? 짐은 미륵이니라. 이깟 시간을 거스르는 일쯤은 누워서 떡 먹기지. 아니, 너같이 떠받들어 죽일 좋아하는 놈이 이런 데서 오래 머물 리 없어. 시간 이동이 자유로웠다면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도 남았겠지. 무엇이? 분명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 오게 된 거겠지. 니놈에게 일일이 고할 성씨뿐이야! 대답 대신 니놈을 반으로 갈라! 까마귀와 물고기 밥으로 한쪽씩 던져주는 건 어떠냐! 그 불같은 성격은 여전하네. 여전이라니! 짐은 니놈과 조면이거늘! 그렇겠지. 그땐 고개를 들 수 없었으니. 그때? 너에겐 불과 얼마 전이려나. 대하께서 행차하신다! 모두 고개를 조아려라! 이제 말씀하십시오. 으흠! 미련한 중생들이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대하시옵니다! 허면 짐이 양쪽에 있으면 무엇인가? 우왓! 아왕이옵니다! 허면 짐이 궁에 들어가기 싫다면? 궁시렁 궁시렁이옵니다! 허면 짐의 아들은 무엇이겠는가? 뭐지? 모르겠는데? 그야 당연히 왕X지 않습니까? 누구인가? 누가 자X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여! 그게 아니오라! 아니 당연히 왕자 연습! 아니 왜 자가 발음이 안 돼! 왕의 아들이면 왕자 졸리면 남자 나는 남자 짐의 아들이면 곧 미륵의 아들이니 천광보살과 신광보살인 것을 무슨 불경한 소리를 짓거리는가! 가만 보니 이놈의 머릿속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저놈을 때려 죽여라! 배아! 억울합니다! 자 왕자 이놈들! 고개 숙이지 못할까! 다들 저 마구니를 보아라. 극락으로 가는 길은 저리도 멀고도 험하니 너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숨을 맡기거라. 그리하면 짐이 너희를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 아니 그게 무슨... 어쩌라느냐! 어서 이들에게 군자금을 걷고 병사를 징집하라! 혼자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하는가? 짐과 궁연이냐고 묻지 않은가? 나는 너의 죄책감 그 자체라고 해도지. 헥! 짐은 죄책감 따위 가져본 역사가 없느니라.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이다! 그래, 그 뻔뻔함. 운 좋게 시간 왜곡돼서 살아남은 주제에 마군이 등골 빼먹고 살만하네. 염려 말거라! 짐은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니 마군이 놈에게는 반드시 갚을 것이야. 물론 그렇겠지. 방구석에 누워서 TV나 보는 게 밟는 거라면 말이야. 니놈이 그걸 어떻게... 뭐, 어차피 죽었을 운명. 무의미하게 몇 년 더 살다 뒤지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그거 보거라. 짐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돌아가 대업을 이룰 것이야. 무슨 수로. 진짜 자기가 미륵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니놈과 설전을 벌이는 시간이 아깝구나. 불만이 더 있다면 검으로 이야기하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늘은 내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라. 사내 자식이 그렇게 배포가 없어서야. 뭔 똥을 그렇게 오래 싸요? 천년 전에 약속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다.